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이면 만나는 분이죠. 오늘은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경제 뉴스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요. 저 어제 그 발표된 그 불공정 거래 대응책의 그 개선 방안 그 관련돼서 준비를 해 왔는데요. 사실 이게 좀 내용이 좀 길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지난 4월에 그 주가 조작이 일어났고 그때 하한가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벌써 이제 한 5개월, 6개월 뭐 이렇게 돼가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뭐 어떤 이런 주가 조작에 대한 대책의 그 끝판, 아주 종합판을 이제 발표한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뭐 그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뭐 탐지를 한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평소에 이제 조사를 한다. 그리고 관련된 제재를 어떻게 한다. 그리고 제재 수위는 어떻게 한다. 또 뭐 다양한 또 뭐 그 제재 방식은 또 어떻게 한다 해서요. 사실 이 내용만 한 내용이 보면 한 보도자료만 한 20페이지가 넘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만 봐도 아, 이게 앞으로 좀 하반기에 이제 증시에 영향을 줄 어떤 이런 제재나 뭐 금융감독의 저 행보가 이렇겠구나. 그런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정리해 왔고요. 저 관련돼서 이제 제가 그간 몇 주간 취재했던 사실 이 대책을 보시면 이 대책이 왜 필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보기보다는 네. 제가 취재했던 피해, 리딩방 관련 피해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대책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불법 주식 리딩방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 가볼까요? 좀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저도 이 소식을 그 취재하다가 이제 접하고요.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요. 뭐 불법 리딩방 관련돼서는 워낙 뭐 얘기도 많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요번에 한 이번 달 내내 좀 이제 취재한 그 내용은 뭐냐면요. 그 불법 리딩방을 통해서 1차 그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피해, 그러니까 A라는 업체에서 그 피해를 입었는데 그 또 다르게 이제 B라는 업체를 통해서 2차 피해를 똑같은 사람이 이제 두 번 피해를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런 그 리딩밤 수법이 이렇게 일어났는지 그 관련돼서 정리를 해왔고요. 네. 그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번 달에요. 이제 그 강남 경찰서에 단체 그 고소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사 투자 자문 업체, 그러니까 T라는 이제 뭐 익명의 그런 이제 그 업체가요. 그 업체를 알게 돼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된 건데 이분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되고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니까 뭐 대기업 임원분도 계시고 대학교 뭐 강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카페나 뭐 식당에 어떤 그 점주 되시는 분도 계시고 딱 보면은 뭐 우리가 뭐 보통 뭐 두 번씩이나 당하냐 하면은 이게 그 그냥 잘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을 그 아니냐라고 할 텐데 이분들의 그걸 보면은 상당히 배울 만큼 배우신 분이고 사회적으로도 좀 많이 이루신 것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당하셨다고 하고요.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그 팝 아티스트 낸시 랭 씨도 이 이 리딩방 업체를 통해 가지고 저 그 피해를 저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여기 네. 이제 뭐 직원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피해를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저도 낸시랭 씨 관련된 그 내용도 보고요. 좀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게 방송 이제 유명 그 연예인까지도 그 피해를 입고 있구나라고 해서요. 좀 요런 사례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낸시랭 씨가 또 유명 연예인이다 보니까 워낙 관심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예, 내용을 이제 파악해 보니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관련된 그 계좌를 이제 자료를 입수를 해서 쭉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거기 이제 이름을 보니까 이제 그 영문으로 그러니까 낸시 랭 씨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낸시 랭이 맞냐?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뭐 김철수 씨다 하면은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군지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낸시 랭 씨는 저 찾아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예인 그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제가 그 업체 이제 그 물어보니까 업체 대표가 얘기를 하는 게 그 낸시 랭 씨도 이 회사에 그 사기를 친 그 이제 그
가해자죠. 그 가해자를 그 알게 돼서 그 가해자에게 투자금을 맡겼다가 이제 큰 피해를 입게 됐다. 그렇게 좀 얘기가 이제 돼가지고요. 그 낸시랭 씨도 이 저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걸 좀 알 수 있었고요. 그 외에 또 이제 좀 안타까웠던 거는 1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사기를 당하신지 보니까는 1차 사기를 당한 다음에 이 회사를 알게 된 뒤 이 회사의 직원을 통해서 또 2차 리딩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딱 들어봤을 때는 어떻게 두 번이나 똑같이 사기를 당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사연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례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1차 피해를 이제 당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보통 리딩만 피해를 당하신 제가 이제 요 취재를 하면서 물어보니까요. 한 뭐 1인당 한 수천만 원씩 이제 보통 피해를 이제 입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피해라는 게 이제 사실 리딩방에 가입했을 때 가입비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입하고 나서 좀 본인의 이제 그 얼마를 이제 좀 거기에 또 투자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한 몇천만 원 이상인데 사실 이제 그렇게 투자하고 나서도 손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바라시는 거는 투자하고 손실을 일어났으니까 그것도 그런데 그거는 이제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처음에 그 리딩을 했을 때도 본인이 약속한 거는 1차 업체에서는 어쨌든 손실은 안 보고 이익을 보증다고 했으니까 원래 냈던 가입비 있잖아요. 가입비라도 이제 돌려달라. 그런 이제 그 심정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가입비가 뭐 천만 원에서 한 몇천만 원 정도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1인당. 그렇게 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이 개개인의 한 명분이 뭐 다 뭐 법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런 피해를 그전에 뭐 많이 당했던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당하냐면은 그 네이버 같은 데 우선 찾아봅니다. 이제 그 피해를 이제 당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됐냐 하면은 네이버에 그 이분들이 찾은 게 무료로 그 단체 고소를 해드리고 그 피해 구제를 해드린다.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이제 들어가서 그분을 통해가지고 이분들이 꽤 한 뭐 천만 원 이상 저 그렇게 그 가입비를 돌려받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그 시민단체라고 소개된 거기에 이제 대표를 통해서 이제 1차 피해 방고를 일부분은 이제 구제를 받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피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대표가 이 유사 투자 자문 업체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였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시민단체의 그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이쪽에 유사타문업체 이제 대표를 겸직을 하면서 이분들한테 이제 고맙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뭐 몇천만 원 이상 이제 그 1차 피해를 이제 구제를 받은 거니까 돌려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다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아는 그 누가 있는데 우리 그 회사에 누가 있는데 이분 통해서 주식이나 그런 걸 한번 저 알아보지 않겠냐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보자 뭐 어떤지 한번 딱 만나 보니까 이 이제 그 회사에 소속된 이제 그 직원이 이제 자신한테 이제 얼마 투자를 하면 확실히 이제 리딩을 저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뭐 얼마 정도 맡겨놓고 이거 뭐 원금도 다 보전해주고 뭐 우리 뭐 대표 얘기도 그 저 했겠죠. 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이분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1차 피해를 구제를 이쪽에서 해줬기 때문에 아 그래 어쨌든 원금은 또 보장된다고 하니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요맘 여름 때 되돌아보시면. 올해 테마주나 그런 것들이 엄청 기승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정말 많이 뛰기도 하고요. 뭐 종목을 사서 뭐 얼마 했다 이런 인증도 많이 돌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아 그래 어쨌든 요게 그 뭐 대표나 뭐나 믿을 만한 곳이니까 해서 또 이렇게 돈을 이제 좀 태우게 되는데요. 그 뒤로 이제 점점 이제 좀 일이 좀 번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또 2차 사기를 당하게 된 그 과정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과정은 어땠나요? 예, 과정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제 했잖아요. 했는데 하고 나서 딱 보니 처음에 뭐 몇천만 원을 주는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취재했던 거는 일부는 몇 배, 일부는 한 천만 원까지 이제 가입비를 내고요. 근데 그분들 입장에는 아, 가입비는 되돌려 볼 수 있겠다라고 하고 주식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되겠다라고 이제 하는 와중에 이제 이분이 이제
한번 처음에는 이제 얼마 정도 이번 여름에나 하면은 이제 오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면서 조금 조금씩 돈을 더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한 뭐 한 200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한 500만 더 투자하시라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이렇게 투자하다 점점 이제 이게 늘어나죠. 늘어난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뭐 등락도 있고 하는데 이분이 또 다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 요렇게 하다 보면 주식이라는 게 항상 뭐 등락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돈을 맡기면 그 매주 이자를 그 뭐 3%에서 최대한 8% 더 많이는 뭐 한 10% 이상 그렇게 내가 이제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뭐 1000만 원 맡기면 10% 이자면 일주일에 이제 100만 원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 이거 이게 말이 되겠냐 그랬는데 진짜 몇 번 이렇게 줍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초반에, 그, 예를 들면, 뭐, 천만 원 투자한다면은, 이자 한 10% 주겠다면은, 매주, 언제 날에, 계속 이제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초반에. 그게 미끼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식 해가지고 오르락나르락 해가지고 해서 조마조마 하면서 그럴 바에는, 이분한테 맡기면, 며칠 동안 계속 일주일에 아마 100만 원씩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 이제 맡기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근데 그걸 그러다 보니 처음엔 100만 원, 200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다가 뭐 많게는 뭐 억대로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요. 뭐 7000만 원, 뭐 이렇게 맡기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7000만 원 하면 10% 하면은 7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들어오고 어쨌든 내 피해를 구제해 준 업체의 대표가 있는 직원이 그렇게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고 또 맡겼고요. 그 과정에서 뭐, 그, 어디 증권사에 무슨 뭐, 누구, 이렇게 뭐, 전무, 뭐 해가지고, 가 이렇게 투자를 이끌어준다. 뭐,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 해가지고, 그런 또 증권사를 또 사칭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명함에 나온 이 명함은 이제 이용관 이사로 이제 그 표기를 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름도 가짜였고요. 명함도 가짜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을 결국 속였던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피해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네. 이제 겹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8월 이제 말에 네. 사실 이제 그 지금 한 20여일 정도 이제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네. 그 보시면은 이제 지금 주가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다 보니까 주가 그 천만 원 뭐 가입비 내신 분들 뭐 상당수가 대부분 다 손실을 이제 뭐 가입비에 그 이상 투자해서 손실을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그 8월 한 중순 초중순 쪽에 이분이 이렇게 좀 조금 조금씩 하지 말고 나한테 뭐 5천, 1억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자 더 많이 주고 확실하게 내가 해주겠다. 그 주가도 떨어지고 하니까 돈 맡기는 걸 조금 더 올려주면 된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이제 베팅을 이제 많이 한 거죠.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8월 말에 이 직원이 잠적을 했습니다. 지금 20여일 동안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저도 이제 핸드폰을 이제 두 개 갖고 계시는데 제가 두 개 다 이제 갖고 연락을 드렸는데도 저 지금 없는 상황이고 저도 알아보니까 또 같이 또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올해 이제 하반기에 아주 그분 저 이렇게 뭐 약혼하신 그분 통해 가지고도 이런 피해가 있었고 해서 좀 어떻게 연락이 되냐 하니까 이 저 분도 이제 파혼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연락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분대로 또 잘 나가는 또 그런 어떤 뭐 강남에 또 이렇게 집도 마련해 놓고 하니까 그리고 또 연예인도 또 뭐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하니까 잘 나가는 이제 그런 분이구나 해서 결혼 약속 약혼도 하고 그랬는데 파혼을 당했다고 하고요. 지금 업체에도 물어보니까 업체에서도 뭐 직원하고 또 연락이 안 된다고 한 이런 상황에서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근데 이게 이제 리딩방 단속을 할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뉴스도 나왔던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그 보시면 올해 2분기에 저런 뉴스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요 방송에서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뭐 금감원이 뭘 한다. 뭐 금감원이 뭐 어디를 조사한다. 뭐 최근 뭐 라임 옵티머스 관련된 뭐 조사도 그렇고요. 근데 이 당시 이제 2분기에 정말 많이 됐던 거는 그 당시에 뭐 테마주들이 많이 뜨고 했으니까는 그때 불법 리딩방에 대해서 금감원이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암행 일제 조사를 한다고 그때 저 밝혔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다 한다고 했는데 이제 요 근데 그 와중에 이분들은 이제 계속 이제 피해를 당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이지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랬던 게 요 4월에 이제 라덕연 일당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등록을 해놓고 1대1 유료 그 리딩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혐의 내용에서도 그게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중에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그 회사가 그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등록을 해놨으면은 누구 뭐 예를 들면 카톡이나 텔레그램으로 1대1로 어떤 종목 추천을 해주거나 그 전문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투자 자문업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투자 자문업 등록 요건을 보니까요. 아 이거는 등록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 허가제인지 정말 서류가 너무 많고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아마 이 투자 자문업 문턱이 높으니까 유사 투자 자문업으로 해놓고 요 직원이 이제 몰래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1대1 이제 리딩을 하는 그런 건데 그 수법이 4월에 했던 수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금감원이 리딩방 일제 조사를 그 버리고 특별 단속을 한다고 밝혔을 때 이런 일들이 이미 이제 현장에서 일어났으니까 아, 참 이렇게 좀 안타까운 좀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예. 별로 무섭지 않았다 보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 이제 저도 이게 왜 그랬을까 보니까 그러니까 금융감독 당국에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를 못 잡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교묘하고 그만큼 은밀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 보니까 그 금감원 조직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수치를 보니까 네. 2019년에요. 네. 그 주식 투자자가 614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1,440만 명으로 한 뭐 몇 년 새 한 800만 명 정도가 그러네요. 이렇게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같은 시기에 보면은요, 그 금융위 금감원 그리고 거래소 심리 조사 인력을 다 같이 한번 이렇게 그 보니까요, 오히려 같은 기간에는 162명도 적은 숫자인데 오히려 150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감소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 이제 과거 정부 때 뭐 사실 이렇게 늘리려고 하면 예산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다 그랬는데 그것도. 줄어들었고요. 또 이렇게 그 서울 남부지검에 또 증권 수사하는 거기도 좀 없어졌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개가 좀 맞물려가지고 점점 이런 조직들은 오히려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조직들은 줄었고요. 그래서 150명 대 1,440만 명을 해보니까요. 그 조사 인력 한 명이 투자자 21만 6천 명을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사실 이게 너무 좀 기가 막힌 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기 그를 행각을 벌이는 입장에서도 못 잡는다 이거는 언론용이다 아무리 그러니까 그런 저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그 건당 조사 기간을 보면은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이 처리하는 게 좀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당 조사 기간이 한 323명 뭐 하나 접수되면 거의 한 1년간 그러네요 기다려야 되고요 그 보통 이제 법 근데 문제는 법원 선고까지 1심까지 나오는 게 37개요. 그러니까 3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환수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이분들 처벌하는 데까지도 3년인데 대법원까지 가면은 또 3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 사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남길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정부의 이런 게 문제다. 우리 주식 시장은 사실 투자자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문제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토로를 맞아요. 하시는데 사실 이런 사례를 보면은 그게 정말 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정부에선 정책들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으로서 어떤 정책들 나왔나요? 예. 그게 이제 저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어제 종합 대책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제 여러 이제 사실 20페이지가 넘어서 어제 이제 그 브리핑장에서 참 이렇게 웃지 못할 질문이었는데
이게 저 핵심이 뭐냐. 그런 이제 기자의 질문도 나왔습니다. 네. 모 기자가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종합판이다 보니까. 네. 근데 제가 그 안에서 엑기스만 먼저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 개선 관련된 그 제재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계좌 동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신 조회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신상 공개 내용인데요. 네. 하나부터 이제 설명해 드리면 우선 신상 공개라는 건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주식 리딩을 하고 있는 제가 이제 뭐 익명의 업체도 얘기했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제재를 가고 뭐 해도 이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살다가 뭐 어디 감옥에 뭐 1년이든 얼마 있다가 뭐 몇천억 땡긴 다음에 다시 이제 여의도로 와서 열어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간판 바꾸고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혀 모르죠. 공개를 제재를 딱 이 사람한테 하는 순간 뭐 증선이든 어느 하는 순간 이 사람에 대한 공개가 딱 뜨고 이 사람이 과거에 불법 리딩을 통해서 어떤 제재를 받은 게 쫙 공개가 되는 그런 이제 신상 공개 그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통신 조회 관련된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제재를 하는데 뭐 법원제까지 나오는 3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오래 걸리는 것 중에 오래 걸리지만 또 문제가 된 게 뭐 휴대폰으로 어디다 하고 뭐 포렌식을 하고 그러려면 통신을 어디다 했고 그게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그 기록은 1년 반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년이 너무 길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법원까지 가고 하는 그 기간도 긴데 그거를 이제 조사 단계 예를 들면 이제 뭐 금융위 금감원 단계에서 요걸 이제 좀 빨리 이제 그 조사할 수 있는 그 내용도 들어갔고요. 계좌 동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번 당하면 법원이나 뭐나 이렇게 결과 나올 때까지 꽤 길잖아요. 근데 금융위 금감원에서 조사하는 단계에서 범죄 혐의자의 어떤 계좌가 어디 딴 데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바로 그냥 이제 막아버리는 그 조치도 같이 좀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회가 좀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이걸 다 하려고 하면은요. 그 뭐 통신비밀보호법 그렇죠. 아니면 자본시장 법 다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좀 그 역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요걸 하기 위해서는 또 뭐 재산권 침해냐 아니면 뭐 프라이버시 침해냐 아니면 너무 뭐 과도한 뭐 그 권한을 주는 거 아니냐 그런 사회적인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국회 논의도 필요해서요. 좀 국회가 좀 빨리 이제 그 정상화돼서 이런 경제 관련 논의가 좀 함께 진행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리 증권시장부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